안녕하세요.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레슨 11, 두 번째 수업 시간이에요. 88페이지에 2번부터 시작하기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지금 파샵, 도샵 붙어 있고요. 라시라, 파, 솔라솔, 미 이런 식으로 두 개씩 꾸밈음이 앞에서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윗장결 꾸밈음이거든요. 3번 보시면은 라에 이렇게 물결 모양 있죠. 이거를 이제 라시라로 부셔야 돼요. 2번에서 라시라 배운 그게 저렇게 윗장결 꾸밈으로 써져 있으면은 라시라 솔 파솔파 미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음들 중에서 꾸밈음을 할때 아무래도 빨리 레미레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보조해 줄수 있는 보조키가 있어요. 약간 치트키 같은 거죠. 그거를 오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요. 라시라는 그냥 하시면 돼요. 솔라솔도 그냥 하시면 돼요. 파샵, 솔, 파샵도 그냥 하시면 돼요. 미에서 미파미 할때 미, 파샵, 미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에서 오른손 2번만 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미파미, 미파미.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레미레 같은 경우도 레미레, 레미레 손가락 너무 많이 움직이죠? 그냥 레 상태에서 오른쪽 4번 손가락만 뗐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샵, 레, 도샵 나오죠? 도샵, 레, 도샵이 이거 너무 많이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보조키, 이제 처음으로 여기 보조키를 쓰게 되실 거예요. 키두 개, 여기서 이 작은 키를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세개 나오죠. 세 개도 파솔라솔도 그냥 파솔라솔 하시면 되시고 이 파솔파도 그냥 하시면 되시고 세 번째 꾸밈은 보시면은 레미파미 있죠. 레미파미만 어려우니까 오른손 2번 레미파미, 레미파미, 레미파미 이렇게 오른손 2번만 뗐다 붙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불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익숙하지 않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불어보시면은 그리고 이 운지를 외우시면은 그 뒤로는 이런 꾸밈 나와도 쉽게 보조키로 연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원래 박자 라, 파샵, 솔, 미 이거를 라시라, 파, 솔라솔, 미 이렇게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필레우제 보시면요. 그 악보 위에 지금 새로 음표가 있는 것들이 세 번째 마디, 그리고 다섯 번째 마디에 있잖아요. 세 번째 마디에 레도시인데 이걸 레도시가 아니에요. 그 빨리 붙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짝대기가 끄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짝대기가 없는 거라 가지고 그런 악보가 아니고 위에 붙여놓은 것처럼 4분음표, 4분음표로 불어 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식의 악보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냥 위에 걸로 그려주면 되거든요. 4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로 그려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 꾸밈을 넣어가지고 악보를 만든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악보가 이런 악보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 책을 만드신 선생님께서 넣어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위에 가로치고 나와 있는 악보 박자대로 그냥 불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보시면 이제 음위에 이렇게 물결 아까 설명드렸죠. 꾸밈음인데 윗장결 꾸밈음이라고 해서 그 기준음에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돼요. 라니까 라시라, 파니까 파솔파, 미는 미파미, 도는 도레도 이렇게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샵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불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뼈대만 먼저 부르세요. 라솔파미레 미레 도시라 이렇게 박자가 정확하게 떨어지게 라솔파미레 미레 도시라 이렇게 이 상태에서 라시라솔파솔파미레 미파미레 도레도시라 이렇게 박자가 들어가거든요. 헷갈리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불어보시면 진짜 금방 붙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악보를 불겠지만 마찬가지로 뼈대 불어주시고 그 다음에 꾸밈음 넣어서 적용해주세요. 다음 4번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똑같이 물결 모양 중간에 짝대기가 이렇게 딱 그어져 있어요. 그거는 윗장결 꾸밈음의 반대말인 아랫장결 꾸밈음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도, 도시도, 그 다음에 시는 시라시, 파는 파미파 이렇게 음이 내려가는 건데 아랫장결 꾸밈은 밑에 딱 내추럴이 붙어져 있죠. 왜냐면은 도시도 할 때 시가 지금 시플랫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통상적으로는 도시플랫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시플랫으로 하지 말고 도시도로 해달라고 지금 이 악보에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음인 시에 다시 플랫을 붙여준 거예요. 이 지금 작곡가는 도시도만 시가 내추럴이 되고 그 다음 시 플랫은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여기 써놓은 거죠.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해서 불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불어볼게요. 8분음표를 한 박으로 보고 불어보겠습니다. 100. 5번도 보시면 첫 마디에 솔이 아랫장결이 있는데 그 밑에 샵이 있으니까요. 솔, 파샵, 솔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줄 마지막 마디 보셔도 레에 지금 아랫장결 밑에 샵이 있죠. 그럼 레, 도샵, 레로 불어주셔야 돼요. 다시 보.
네, 이렇게 오늘 레슨 11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밈음이 처음이라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진짜 연습 조금만 하시면은 금방 붙고, 그리고 꾸밈음이 되게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박자 넣는 것만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배우시는 많은 곡들에 적용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